그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만들기 전에 그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t이죠.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이즈죠. 그러면 준비 다된거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스프 몰랐어? 헤이, 후가 누구란 뜻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Who is the 스프는 그 구구 누구냐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그 구구 누구야? Who is the 스프? 헤이, 어떤지 물어볼 때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한 것도 아니에요. How is the 스프? How is the 스프? 무슨 후입니까? 후기 누군지 물어보는 거예요? 후기 무슨 사람입니까? 오케이, 그 후군 어떤 니가 그래서 뭐라고요?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오케이, 그래서 그 후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그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the soup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 있습니다. Okay, 준비된 거 맞아요? 맞든 틀리든 선생님이 다민이한테 주문한 게 뭐지? 맞든 틀리든 소리 내서 말하라는 거였지? 그래서 나한 거야? 오케이. It is too salty. It is too salty. 뭐예요? salty 앞에서 다 했던 거다. 여기까지. salty 2가 무슨 뜻이에요? 솔티가 무슨 뜻이에요? 그 솔티. 아 그래, 2는 너무 좋아. 솔티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솔티 짠이란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2는 너무란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전번에도 얘기해줬어요. 어찌시라고. 어찌 짠? 너무 짠. 어찌 어떤? 너무 짠. it은 뭐 되시겠어요? 더 쓰읍 대신 왔죠. 그 국. 다시 말해. 그것은 너무 짜다. 그래서 too salty가 너무 짠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무 짠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어떤 너무 짠 too sal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the sap? It is too salty라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라는 관찰인데요. 그 레몬들 한번 길어봤자
아니, 선생님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죠. 그 레몬들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요? 그것들이니까 데이죠, 데이.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They are 묻지 않는 말인데 얘는 묻는 말이니까 they are를 묻는 말 줄게 고쳐놨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 레몬들이 어떻니? 오케이, how are the 레몬이야, 레몬즈야. 그래야지 데이가 되지. 레몬즈라고 해야지. 레몬들이 되고 그래야지 데이가 되는 거지. 무슨 how are the lemon이야. How are the lemons 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 레몬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자민아, 자민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 너꼭 학원으로 와. 알겠어요? The lemons가 무슨 뜻이에요? 그 레몬이 아니고 레몬 들이라고요, 그 레몬들. 그 레몬들,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the lemons, 그 레몬들이 어떻다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그것들이 어떻다라는 말로 대신하죠. 더 짧으니까.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덥니까? 이게 덥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말하면 어떡해요. 이게 더구요. 얘는 오가 무슨 소리네. 오 되니까 투잖아. They are too. They are too. 그래, 맞든 틀리든 소리 내라고. 오케이. 사, 우. are sour. They are too sour. 따라 하세요. 여보세요? They are too sour. K는 뭐 대신 왔어요? lemons 대신 왔고, too sour는 뭔 뜻이에요? 너무 시다라는 하다십니까? 그럼 얘 도대체 왜 있어요? 너무 시. 어찌 어떤이라니까요. 어찌 어떤이니까 어떻다 하려고 얘가 있다고요. 얘가 만약에 너무 시다면 얘 필요 없겠죠. 하다신데 R가 왜 오겠어요? 오케이. 어떤 너무 신. 투 사워라 제가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오케이, okay. are they 만들면 되니까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y? They are too sour. 오케이, okay. 자, 시간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문장은 몇 개였냐? 네 개밖에 못했어, 네 개. 오케이, okay. 자, 설명할 거 많은데 다음 시간부터 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준비 꼼꼼하게 해서 오세요. 하고 와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한 걸 학원에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오래 안 있도록 짧게 있다 갈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합니까? 집에서 다 하고 오라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노양. Okay, 대표적으로 학원 와서